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와 플폴드 5의 판매 목표로 1,000만 대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폴더블을 발표하면서 1,000만 대를 목표로 했고 거의 근접하고 있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플립과 폴드5의 초기 반응과 여러 거래처와 협력 강화를 감안해보면 지난해보다 전 세계 폴더블 시장 성장에 준하는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 사장은 올해를 폴더블 대세화의 중요한 티핑 포인트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 판매량에 근접한 판매량을 달성했다면서 올해 한국에서는 노트 판매량을 넘어서고 삼성 폴더블 제품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은 3,0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최고급 스마트폰 세대 중 한 대를 폴더블로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